안녕하세요. 창가게와 알라망 아틀리에가 함께하는 마크라메 배우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숭이 주먹 매듭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 주먹 매듭을 배워보실 텐데 이 원숭이 주먹 매듭은 보시는 것처럼 동글동글해서 이 매듭만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키링을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어서 브로치나 아이들 머리핀이나 양쪽으로 매듭을 하셔서 머리 방울도 가능하고요. 크게 하셔서 쿠션을 할 수도 있고 커튼을 묶는 타이백 등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이 매듭은 매듭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해보시면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번 시간 순서를 하나하나 잘 따라오시면서 저와 함께 원숭이 주먹 매듭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매듭은 사용하는 줄이 굵어질수록 이 원숭이 주먹 매듭의 크기는 커져요. 줄이 얇아질수록 매듭의 크기는 작아지고요. 먼저 끝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잡으시고요. 그대로 말아서 한번 묶어주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묶듯이 한번 묶어주면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도록 묶으시고 너무 꽉 묶지도 말아주세요. 이 끝부분은 너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동그란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끝에 남은 끈은 바짝 잘라줄게요. 이 매듭이 이 주먹 속에 들어가는 매듭 속에 들어가는 속심입니다. 매듭의 안이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안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는데 이 부분은 매듭 안에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흐트러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고정되게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시고 크기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셨으면 한쪽 손을 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만드신 매듭을 끼워주세요. 원숭이 주먹 매듭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을 어디로 감느냐에 따라서 원숭이 주먹 매듭이 안 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잘 따라오셔야 해요. 맨 처음 이 줄 위쪽으로 향하도록 해주세요. 아래쪽으로 감으시면 안 돼요. 위쪽으로 감으시는데 손 바깥쪽으로 감으셔야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감으시면 안 돼요. 바깥쪽으로 세 번을 감아주셔야 하는데 주의하실 부분이 이 매듭 앞을 가릴 수 있게 덮이도록 감아주셔야 해요. 이렇게 속의 매듭이 가릴 수 있게끔 감아주세요. 두 번째로 세 번을 감아주시는데 세 번 감은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잡은 손을 돌려봤을 때 위에도 감긴 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되어야 하고 돌려서 아래쪽으로도 보시면 하나, 둘, 셋 세 개가 감겨져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한 번 더 감으면 네 개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만 감아주시고 감으셨으면 이번에는 줄을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뒤로 감아서 앞으로 이렇게 뒤로 감아서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것도 세 번 감으시는데 방향은 위로 보시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쌓아 올리듯 감아주세요. 옆을 보시면 한 개, 두 개, 세 개 반대편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 번을 감아주세요. 첫 번째는 세로로 감았어요. 두 번째는 가로로 감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두 번째 손가락을 살짝 빼보세요. 빼보시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생기죠? 그래서 줄을 이 구멍 안으로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때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 줄, 두 줄, 세 줄이 감겨져 있고 그 다음 위에는 구멍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이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구멍 안으로 넣으셨으면 줄이 나왔으면 이번에는 아래쪽 손가락을 살짝 빼보세요. 빼시면 아래쪽도 구멍이 생겨 있죠? 이 구멍 속으로 줄을 끼워주세요. 그래서 세로로 감고 가로로 감고 손가락이 끼워진 이 사이 방향으로 한번 감아주셔야 해요. 하시다가 방향이 헷갈리신다고 이렇게 뒤집거나 해서는 안 돼요. 뒤틀거나 뒤집어서 이 방향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손가락 빼신 채로 그대로 두고 작업하셔야 해요. 그래서 줄을 구멍 사이로 끼우시고 난 다음 방향 그대로 잡으시고 다시 처음 넣었던 구멍 안으로 줄을 넣어주세요. 넣으실 때 처음 끼웠던 줄 뒤로 가게 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방향 틀지 않고 그대로 끼운 줄을 빼셔서 다시 위쪽 구멍으로 넣어서 마찬가지로 세 번 감아주세요. 방향을 돌리거나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구멍 안으로도 세 번 감으셨으면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이죠? 보시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 번 감으셨으면 여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을 거예요. 이렇게 감으면 세 번 감았죠? 그리고 이렇게 줄이 빠져나와 있을 거예요.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 손가락이 이렇게 끼워져 있었어요. 그 사이를 세 번 감았는데 손가락을 빼보면 줄이 이렇게 왼쪽으로 빠져나와 있을 거예요. 왼쪽 구멍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있어야 맞는 방향으로 줄을 감으신 거예요. 만약에 줄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 그대로 끝이 나야 해요. 끝이 났으면 이렇게 싹 돌려보면 모두 세 번씩 다 세 줄씩 감겨져 있죠? 그리고 처음 우리가 만들었던 매듭이 이렇게 안쪽에 이 안쪽에 들어가서 숨겨져 있어요. 처음 만들어준 매듭 주위로 다 방향대로 감겨져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건데 어떻게 정리를 해줄 것인가 하면 우리가 처음 매듭을 만들었던 줄이 이건 외우셔도 좋아요. 여기 이 줄, 이 줄이에요. 처음 매듭을 시작했던 줄이 이 줄이에요. 그래서 첫 시작했던 줄부터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 줄부터 따라가면서 정리하면 되는데 이 줄 따라가는 부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줄이 첫 시작 줄이에요. 지금 이 줄이 붕 떠 있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바짝 당겨주시고 또 이 줄과 연결되어 있는 줄을 바짝 당겨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다시 이 줄과 연결된 줄이 옆에 이 줄이 되겠죠? 그럼 이 줄을 또 바짝 당겨주시고 또 이 줄과 연결된 줄을 당겨주시고 다시 이 줄과 연결된 줄을 당겨주시고 이렇게 연결된 줄들을 차례로 바짝 당겨주셔서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세로 줄 정리가 끝이 났어요.
그럼 이 줄도 정리해야겠죠? 우리가 세로로 감고 그 다음 가로로 감아줬었잖아요. 뒤로 감아서. 그래서 이 줄과 연결된 줄은 이 줄이에요. 가로줄. 이 줄을 당겨서 정리하시고 다시 이 줄은 돌아서 앞에 있는 줄, 이 줄을 당겨주세요. 그렇게 줄을 따라가며 바짝 당겨서 정리를 해주세요. 처음 우리가 감았던 방향을 생각하시면서 그 방향대로 줄을 찾아가며 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듭은 작업하실 때 방향을 틀지 마시고 그대로 잡고 해주시라는 게 그런 이유예요. 자, 가로가 다 끝나셨으면 이번에는 손가락 끼워진 방향으로 줄이 들어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연결된 줄들을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줄들을 당겨 정리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줄들을 당겨서 정리해 주시면 원숭이 주먹 매듭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시고 동그란 모양이 안 되었거나 한쪽이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 앞서 했던 것처럼 줄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되는데 두 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마무리 하실 때는 전체적인 모양도 잡아 가시면서 해주세요. 자, 이렇게 원숭이 주먹 매듭이 완성됐어요. 완성된 매듭은 이렇게 키링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 가방에 달아주셔도 돼요. 가방에 다실 때는 이렇게 길이를 정하셔서 이런 색실을 이용해서 고정해 줄 텐데요. 면로포는 색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색실을 이용해서 고정해 주어서 포인트를 주면 훨씬 보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가방 등에 잘 어울릴 만한 색실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줘서 고정해 볼게요. 고정은 랩핑 매듭으로 하시면 깔끔하고 보기 좋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하셨으면 남은 줄을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컬러 로프로 만든 원숭이 주먹 매듭으로 커튼을 묶어줄 타입백으로 사용해 볼게요. 집에 있는 커튼을 묶으실 때도 이렇게 감아서 묶어 주실 거예요. 이번에는 이 줄로만 가지고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원숭이 주먹 매듭을 한 이 줄로 커튼을 묶으시고 길게 나온 부분을 가지고 랩핑 매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긴 줄을 가지고 랩핑 매듭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U자 모양의 고리를 만드셔서 잡으시고 위에서부터 그대로 다 같이 감아주세요. 다 감으셨으면 고리 안으로 줄을 넣으시고 보통 랩핑 매듭은 위에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묶여있는 긴 줄이에요. 그래서 이 줄을 당겨주시면 고리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리가 들어가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랩핑 매듭을 해주시면 좋은 점이 이 매듭 부분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커튼을 꽉 묶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당기면 꽉 조여지죠? 이런 식으로 길이를 조절해 주시고요. 옆에 남은 줄 부분은 자유롭게 정리하셔서 연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짧게 묶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숭이 주먹 매듭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